네, 2021 대한민국 명장 박람회 지금부터 생활 속의 절약지혜를 알려주실 저희 정몽석 보일러 명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대로 올라오셔서 인사를 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몽석 명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정몽석 명장님이십니다. 정몽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활 속에 필요한 에너지 전략 지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 요즘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 가격이 매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감하면은 이 에너지 난에 대처가 됩니다. 또 에너지를 절감하면은 가계비 전략에 도움이 되고요. 에너지 전략으로 인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국가에서는 E마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마크는 대기 전력을 줄임으로써 공은전, 필요 없는 전력을 줄이기 위한 이 14개 품목에 대한 E마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도 이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GEA 에너지 2000 등 E마크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 제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는 냉장고, 자동차에 1, 2 에너지 효율 등급이 붙여 있을 겁니다. 문 3도 있고요. 그래서 심하면은 4까지도 있습니다. 애국 자동차들 심지어는요 용량이 큰 뭐 3,500cc 이상은 3,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형 자동차는 1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이 1에 가까우면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5에 비해서 3,40%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데서는 에너지 전략 마크 제도가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제도 인증 제도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에너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가정 주부님들은 많습니다. 잘합니다. 왜 그냥 자기 것이니까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단체 생활에서는 이런 의식들이 어찌게 보면 전무원다운 자체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망각하고 모인 내용을 전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한 가지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문풍기를 붙여야 됩니다. 바늘 분양이 항소바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못 느낍니다만 문풍기를 붙임으로써 열이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많은 연료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빈방에 전등을 꺼면은 사용하는 전기보다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뭐 1시간이나 뭐 30분이나 되면 전등을 계속 놔두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스타트는 3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3-4초이기 때문에 30초 이상이면은 전력을 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에너지 전략. 물론 자동차에 처음에 스타트 할 때 없다 열이라고 합니다. 워밍업. 그래서 겨울철에 워밍업은 제가 보고 경험한 차로서는 30초면 됩니다. 하절기는 10초면 되는데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혹시 문제가 발생할랑가 몰라서 심지어는 2분 3분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30초, 하절기는 10초로만 워밍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의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막히면은 공기와 연료 혼합비가 들리기 때문에
불안이 연소가 됩니다. 불안 연소가 되려면 그 힘을 내려면 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클리너를 꼭 주기적으로 교차를 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물 절약 방법. 그래서 물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정 주부님들이 일반인들이 접어둔 아이들도 더 많고 더 잘합니다. 하지만은 누수가 되는 것,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즉시 액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설은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누설을 쉽게 찾는 방법, 물론 목시법이 있습니다. 목시법은 눈으로 봅니다만은 유체가 흐르면은 이슬이 맺습니다. 애기 온도와 주위 온도의 7도 차면 차 유리창에 이슬 맺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유체가 흘러나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법, 물론 10% 20% 이상이 소비가 된 것을 잘 모릅니다만 두 배 이상이 소비가 되면 어딘가 모르게 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속법, 유체가 흐르면 속도 변화가 그렇더니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화장실에서 저도 변기에 100도를 하나 놓고 사용해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을 놓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석 장을 놓고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내려놓고 두 장만 놓고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별 전기요금 전략법. 요즘 에어컨이 문제입니다. 생활 환경이다, 복귀 우선이다 해갖고 에어컨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하절기에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크타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절기에는 이 10시부터 12시가 7, 8월 달에는 피크타임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또 가장 더울 때 또 에어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은 예기 온도보다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냉방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전력을 낭비하면서 냉방병까지 걸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5도 이하로는 절대 유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기 온도가 32도면은 29도로 온도 세팅을 해놓고 선풍기를 틀면은 그만큼 저 에어컨에 들어가는 전력이 절감이 됩니다. 참조를 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냉장고,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혀서 넣어라. 그래서 접어둠 더 가정 주부님들이 잘 아십니다. 알지만은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은 이런 내용들이 망각을 않고 잘 관리가 됩니다. 세탁기. 세탁기를 물론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피크타임 시간에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특히 하절기에. 왜 그러냐? 아침 말씀드렸지만은 10시에서 12시, 2시에서 4시입니다만은 가정 주부님이 필요한 시간단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10시부터서 12시, 2시부터서 4시까지 피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에너지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는 서늘한 곳에 설치합시다라는 내용입니다만 물론 장소와 위치에 문제가 돼서 설치를 못합니다. 가능한 서늘한 곳에 설치를 하면은 많은 전력이 절감이 됩니다. 이 램프, 여기 천장에 보면은 메탈 램프입니다. 250와트 아니면은 300와트짜리 것 같습니다. 내 가정에서 이 백열구를 과거에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안전기가 달린 삼파장이라든지 형광 램프를 사용하면은 백열구보다 수명도 8배가 연장되고 전력도 많은 절감이 됩니다. 제가 이제 불쾌 지수에 대한 옛날에 20년 전에 냉방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현직에 있을 때요. 그때 제가 불쾌지수표는 K
계산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예, 뭐 근구원도 플러스 습구원도 곱하기 상수 0.72 플러스 40.6이면은 요 공식에 의하면은 여름에 더우면은 뭐 80이 나옵니다. 그러면 80이면은 이 50%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쾌지수표에서 가동을 합니다만은 요즘 누가 불쾌지수표 지켜줍니까? 조금 몸에 운동하다 더우면은 약분 들어옵니다. 말고 덜쭉으면 더우면은 선풍기로 대체하고 정 오랫동안 하실 때 에어컨을 사용하십시오. 이, 여기서 명장은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일반인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업체의 엔지니어들이나 CEO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면 효과가 많을 겁니다. 이, 도망다니는 열을 관리하는 방법은 특히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만 첫째 신체를 보호해야 됩니다. 신체를 보호하면 뭐 네일을 입고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누가 네일을 입습니까? 에, 출퇴근할 때 자동차 차가 오면 히터 세팅만 해놓으면 적정 유지해 주지요. 직장에 가면 뭐 25도 이상 온도를 유지해 주지요. 집에 오면 25도 이상 해갖고 네일도 안 입고 온도를 주위 온도로 갖고 유지를 하려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 오일 쇼크 때는 이 제가 81년도에 내무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군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군수실에 들어가니까 16도 이하라고 써졌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백악관은 18도 이하라고 나왔대요. 그래서 저는 제 회사에서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했느냐. 17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건강적이고 능률적인 온도. 뭐 에너지를 절감해서 17도로 내려라 하면은 주스입니다. 그래서 건강적인 온도, 능률적인 온도를 17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로 해서 과거에는 잘 관리가 됐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누설 부위를 쉽게 찾는 법에 대해서는 혹시 믿없는 독에 물붓기식은 없는가? 믿없는 독에 물붓기식은 사용량이 몇 백배가 될 수도 있고 몇 천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설을 찾는 법은 물론 청진기를 이용한 법이 있습니다. 청진기라 하면 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하지 무슨 일반인 청진기를 사용하느냐? 그나마는 저는 청진기를 사용했습니다. 20년 전에. 뭐냐? 동파이프로 동을 만들어갖고, 파이프에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소음이 많이 나거나 누설되거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액션이 안 채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가 돼도 액션이 안 채집해서 대량 낭비가 걸쳐서 눈에 보이는 관리 시스템으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나인 설계시 경계 유속 관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처에서 공급처에 100이라는 것을 줘야 되는데 여기도 공급처에서 사용처에 공급처 100을 주니까 50밖에 안 와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그럼 100을 주려면은 사용처에 공급처에서 사용처에다 공급처에다 200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이 옵니다. 그럼 목적은 달성했는데 에너지 낭비는 얼마입니까? 투자비 배가 들어갑니다. 유지비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계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사이즈 델타 P 직경 오고 1차 측 압력 오고 2차 측 압력 유량의 상관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유속 그래서 뭐 이런 스팀이다 에어다 워터라는 것은 유속이 있습니다. 표준 유속이 뭐 25다 10이다 뭐 2, 3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유속을 잡는 데는 아침 말하다시피 나이를 키다 보면은 파이프의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고요. 나인이 또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든다 하면은 키려면 엄청나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합니다. 그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도 합니다만은 파이프라고 하면은 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인을 키워가지고 예, 많은 저 공급처 에너지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점을 찾는 것이 경제 유속입니다.
저 에너지 설비 구입 시 설치 적정 용량 캐파라고 합니다만 용량을 안전율 여유율을 집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제가 여기다가 해놨습니다만은 요즘 가정에서 에어컨 설치할 때 20평짜리다 30평짜리다 하면은 뭐 칼로리로 표시가 됩니다 용량을. 그래서 20평짜리다가 100평짜리 용량을 설치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직장에서는 혹시 문제가 될랑가 모르는 게 여유율 안전율을 5%만 주라고 하면 100% 200%를 주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특히 CEO 되신 분들이 엔지니어에 대한 감독을 철저해야 됩니다. CEO 되신 분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이런 점이 제가 직장에서 보고 느낀 점이 문제점이 많이 된 것을 제가 여기다가 좀 간단히 조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개조개선 아이디어 창출법. 그래서 이 창출법은 이론과 실기가 잘 도와야 되며 문제의식이 온가의식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또 자문자답법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째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는가 그래서 자문 오면서 답 오면서 해갖고 개선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이 제가 저 에너지 관리자 및 CEO에 지켜야 할 사항 10가지 항목을 제가 10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에너지 관리지 98년도 신년회에 에너지 관리자한테 10개 항목으로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 사용량 관리 원단위 목표를 세워 그래프화할 것. 2. 인터넷이나 전화 131번을 사용해서 예상 온습도를 해서 예상 온도에 따라서 냉난방 실온 관리를 할 것. 3. 트랩 비상용 바이패스를 철거하고 노출 관리할 것. 5. 에너지 사용 증감 요인 분석을 레포트화할 것. 6. 설비 안전율을 5% 초과되지 않도록 할 것. 8. 외부 누설을 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부 누설 기기를 활용할 것. 9. 설비 설치 시는 경제성 검토, 영향도 평가와 효과 분석 비교 관리할 것. 정성 분석보다는 정량 분석을 할 것. 10. 꼭 필요한 부분에는 국산화에 노력할 것으로 제가 10가지 항목으로 98년도에 에너지 관리지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펌프류 유체 이송 절감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제 204호 부스에 펌프 설계 방법에 대해서 기술사가 한 거 있습니다. 그놈에서는 펌프 용량 결정법 펌프라는 것이 동력이 많이 사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QH 곡선 퍼포먼스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유량과 압력과의 차이, 그 설계 용량법을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그 자리로 오셔서 자료를 가져가십시오. 환기팬이 용량이라는 것에 환기팬이 용량을 표시하는 것이 풍량과 풍압입니다. 근데 풍압을 높이면은 풍량이 우리 선풍기보다도 배 이상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계 부신이 기술적으로 알 내용입니다만 제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열을 먹고 자동 배출하는 트랩 관리법에 대해서는 트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싶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보일러에서 기름으로 연소를 시켜서 증기를 만듭니다. 스팀 기체를 만듭니다. 뜨거운 기체를 만들면은 사용하는 기기에 발열이 되면은 액체로 됩니다. 물론 증발 잠열 뭐 토탈 압력 엔탈피라고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용어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액체가 오면은 액체 온도만큼은 자동으로 오픈 크루트 닫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장치가 트랩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입구 사이즈는 25mm인데 나가는 사이즈도 25mm인데 트랩에서 배출되는 사이즈 오리피스라는 작은 홀 근역을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2mm입니다. 그러면 2mm도 계속 열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하에다 여는데 그 위에 바이패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러블이 생기면 바이패스를 열어서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5%를 연지 10%가 연지를 모릅니다.
갖고 90% 열어놓고 사용하면 어지겠습니까? 사용량은 100배, 심으면 1000배가 남겨.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액션이 안 채집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에 1300개가 있는 놈을 전부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을 노출을 안 시켜놨으면 지금 보일러, 20톤 보일러 용량에 두 대는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 관리 안 해줍니다. 무슨 눈에 떨어진 것 억분의 일만 있어도 액션이 쳐진다면 눈에 보이고 관리 안 보이기 때문에 관리 안 해줍니다. 이런 것은 기업체 대신 CEO께서 사명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오히려 바이패스 쓰려고 합니다. 비상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요. 예, 제가 아는 것이 힘이다. 기술 용어를 익히자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해도 잘 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피크타임제 진력기 전략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거 잘 알죠? 에어컨 쓸 때 좀만 더 써보면 엄청나게 똑같은 전력 양에서 요금은 배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다소비이기 때문에 이 피크타임 제도가 이 봄, 가을, 여름, 이 겨울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힘이 안 되고 하절기도 또 시간이 틀립니다. 가장 7, 8월 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4시고 과거에 20년 전에는 피크타임 시간이 최대 그 전력 부하 시간입니다. 시간이 저녁 6시부터 10시였습니다만 요즘은 환경, 폭기, 우리나라가 살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크타임 시간이 에어컨 때문에 예, 주간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크타임 시간을 좀 피해주어서 가동을 해주면 예,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제가 부족합니다만 예, 이상으로서 예, 마치겠습니다. 네, 30년 이상 말씀하십시오. 제가 미국입니다만 쪼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개인적으로 문의점 있으신 분은 부스로 방문하셔서 명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0년 이상 에너지 절감,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생활 속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지혜를 전달해 주신 저희 정몽석 보일러 명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